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이제 현강으로 숭실대 입문 장경 논술 대비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숭실대 11월 16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시험 치게 되는데 수능 직후에 시험 치니까 준비가 지금쯤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2020 학년도 논술 전체 경쟁률은 41대 1이고 작년도는 34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올라갔죠? 자, 숭실대 경쟁률이 올라갔는데 모집 단위는 인문계열과 경상계열로 구분해서 모집을 하고 경상계열에는 수리논술 들어가고 인문계는 인문논술 들어갑니다. 자, 제시문을 다각도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 이렇게 됐는데 제시문을 다각도로 본다. 이게 포인트가 되죠. 그 다음에 제시문을 어떻게 연관짓느냐. 그래서 다양한 답안 도출이 가능하다. 포인트는 답안이 다양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기본 방향은 자 숭실대는 제시문에 대한 이해 및 분석력, 즉 제시문에 대한 이해는 독해력, 분석력 이를 활용해서 심층적이고 창의적인 견해 제시, 자 견해 제시 능력을 모두 강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제시문 분석을 강조하는 논술인지 견해 제시를 요구하는 건지 사실 되게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것은 열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시문 분석에 초점을 맞춰야 될 논술인지 자기가 견해 제시를 해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논제와 제시문을 충분히 읽고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의도를 숨겨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사실상 어렵다 이겁니다. 자, 인문계열은 100분 안에 어느 논술 두 문항을 푸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문항 모두 논의 대상이 주어지고 그리고 제시문 세 개가 줍니다. 가나다. 뭐 기출문제에 따라서는 가나다라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을 세 개에서 네 개 정도의 제시문을 활용해서 현상을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견해로 발전시키는 자, 제시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견해로 발전시키는 유형이 주로 출제된다 이거. 그러니까 제시문 분석에만 머물지 않고 견해 발전까지 나간다 이거. 자, 1번은 1000자, 2번은 800자 분량으로 두 문항 모두 논의 대상과 제시문 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파악하는 게 관건이고 1번 문항과 2번 문항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1번 1000자, 배점이 큰 것부터 풀어나갑니다. 배점이 큰 것부터. 자, 2번, 여기 그 다음에 상경계열. 상경계열은 100분 안에 어느 논술 한 문항과 수리 논술 한 문항을 푸는 구조인데 자, 1번 어느 논술의 구조는 제시문과 다양한 통계 자료를 묻습니다. 통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논의 대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발전시키는데 경상계열답게 경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쉽지 않아요. 되게 쉽지 않다는 거, 어렵다는 거. 그리고 소문항이 나와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을 유도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을 찾는 논술이에요. 2번 수리 논술은 수학 교과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고 논리적 서술을 포인트로 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숭실대는 주제가 친근하고 만만해 보이지만 그런데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풍부한 문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그 가장 시사적인 거고 이슈가 되는 것들 중에서 한 문제를 초이스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논리적인 복선 한 개 정도는 숨겨둬가지고 변별력을 만들어내는데 요게 이제 문제예요. 논리적 복선 하나를 찾느냐 못 찾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돼요. 채점 기준을 보면 출제자 측이 제시한 평가 포인트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이 평가 포인트를 여러분이 잡아내야 돼요. 제시문에서. 그리고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따라서 차등 점수를 배분하는데 자 채점은 자체는 이해력과 분석력, 독해력이 일단 제시문 독해에 40점, 그 다음에 통합적 사고력, 즉 논리력에 30점, 그리고 표현력에 20점, 그리고 창의력에 10점 이렇게 해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2020 모의논술을 보면 인문계열은 제시문 4개를 줬어요. 그리고 보기에 나타난 찰스 크리스터와 일부 경제학자들의 입장을 비교하라.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비판까지 가는 거죠. 비교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합돼서 나왔어요. 이번에는 별개 문제인데 그전에는 별개 문제인데 이게 결합돼서 나왔어요. 이번에는 위의 비교와 그 다음 제시문 말을 토대로 제시문 바의 그림에 담긴 메시지에 대해서 논술하라. 이제 문제는 제시문 바의 그림에 담긴 메시지에 대해서 논술하라 그러는데
자, 현장에서 지금 문제 풀었던 학생들은 이 그림의 의미를 읽어내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경계열은 경상계열은 가나다를 읽고 강부름에 답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생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대한 얘기, 이게 어떻게 이동하느냐, 문항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항 2번,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내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해서 문항 작은 문항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리 논술 문제가 전체적으로 2번 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노동의 수요 곡선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라고 해서 경상계열은 인문계와 다르게 그냥 정답이 딱 정해져서 정답을 써야 됩니다. 자, 여기 다시 기출문제를 보면, 인문계열의 기출문제 보면 가나다 이렇게 세 개 주고 제시문, 그러니까 제시문이 세 개에서 네 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술 감상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서술하고, 즉 가나다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에 뱅크시의 실험적 행위가 예술 감상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에 논술하라고 해서 보기에 대해서 항상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는 대부분 시사적인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시문들은 이론적인 문제고, 다음 여기서는 가나다라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고, 제시문을 두 입장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즉 분류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기의 기부 행위가 지니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논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의 기부 행위가 가지는 문제점. 자, 이제 경상계열도 마찬가지. 1번 문제가 이제 묻는 게 가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가. 즉 정보 불균형, 비대칭 정보에 대한 얘기를 문항을 쪼개서 하나, 둘, 세 개로 쪼개서 정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리 논술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인문계는 어떻게 하느냐. 1번 문항은, 1번 문제는 인문학적 성격, 그리고 문제 2번은 사회학적 성격이 강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2020 모의 논술 1번 보면 제시문 간의 입장 차이를 파악하고, 즉 제시문을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그림에 담긴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 그러니까 인문학적 문제, 그림을 해석할 수 있느냐. 다음,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취사선택해서 종합하는 문제, 이게 나왔어요. 2번 문항은 1번 원리랑 출제 원리는 같지만 통계 자료가 접목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2020 모의 논술 2번에서 주어진 제시문의 비교와 시에서 찾은 근거를 활용해서 이미지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추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논리적으로 이제 중요한 말 나와요. 도입, 전개, 마무리를 요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을 요구하는 거죠. 도입, 문제 제기, 그리고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게 두 개가 맞아떨어져야 되고, 전개는 논리적 전개죠. 결론 도출 과정이에요. 자, 경상계열은 1번 문제가 인문계열하고 출제 원리 같습니다. 그런데 소문하고 나눠서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1번 문항에서 보면, 2020 모의 1번 문항에서 보면 생산물 시장뿐만 아니라 생산요소 시장에서 작동하는 원리로 출제되니까 아예 경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이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원체 이 문제 유형이 독특하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논제를 한 3번 이상, 4번 읽고 난 다음에 요구사항에다 정확히 번호를 매기고, 이게 제시문 분석으로 갈지, 제시문 분석으로 갈지, 아니면 자신의 견해로 갈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제시문 분석에만 머물러도 되는지, 또는 견해까지 확장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분석까지 거쳐서 명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하단 말은, 논제의 요구사항을 한 3, 4번 읽었잖아. 그 제시문 읽었잖아. 그러니까 논제의 요구사항만 보지 말고, 논제의 요구사항 보고 난 다음에 제시문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제시문 분석을 요구한다? 아니면 견해 제시까지 요구한다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이거지. 그러니까 논제만 보고 파악할 수 없다, 이 대학은. 제시문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생각이 정리가 될 거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보편적이고 무난한 논술 주제에서 이제 바뀌었다, 이거. 구체적이고 생소한 주제로 완전히 패턴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2013년도를 기준으로, 2013년도 이전의 문제는 보편적이고 무난한 주제였고, 2014년도 이후의 주제는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 그러면 최근 문제는 당연히 풀어봐야 되고, 그럼 어디까지 확장해서 풀 것이냐, 2014학년도 기출문제까지는 풀어도 된다. 그건 최근의 유형과 일치한다. 그래서
숭실대가 2013학년도까지는 분배, 자유무역, 모방 같은 이렇게 철학적이고 보편적인 주제가 나왔다. 근데 이제 이후에는 굉장히 생소하고 생소한 이론이나 사상을 제시했고, 그리고 구체적인 현상의 분석 요구하는 형태 문제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재심은 독해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생소한 이론이 나온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이론이 나온다. 다음, 주제나 재심문 자체가 생소해도 일단 독해 수준을, 고등학생 수준을 뛰어넘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접목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해석해낼 수 있느냐, 그걸 보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2014학년도 이후에 출제 경향을 익히면 되고, 자, 재심문 길이는 대개 두 개 달락으로 끝나. 한 달락, 두 달락 해서 재심문이 그냥 한 달락으로 끝나거나 두 개 달락으로 끝나니까 재심문 자체는 되게 짧아. 자, 근데 재심문 개수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재심문의 연관관계를 많이 따져야 될 것이다. 재심문이 3개에서 4개, 이렇게 4개씩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체크사항은 학교가 요구하는 거 뭐냐? 최소한 1시간 전에 고사장에 들어와 달라 이거고, 고사 시작하면 입실이 불가하다. 그럼 고사 시작하기 전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 다음,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반드시라고 해서 반드시. 그날 차가 엄청 막히고 교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교통량 폭주로 지각자가 매년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지각을 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입실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꼭 시험치러 갈 거면 이동시간 고려하라 이거. 자, 이제 수험표하고 신분증 반드시라고 돼 있잖아.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검정색 볼펜이나 연필 사인펜을 허용하는데, 가급적 여러분들은 볼펜으로 쓸 것을 권유합니다. 볼펜으로 써야 글자가 또렷하게 나와요. 자, 연필로 쓰면 너무 흐리니까 연필로 쓸 경우에는 뭘 사용한다? HB가 아니라 B 연필을 사용하면, B1을 사용하면 조금 더 진하게 나온다. 자, 그럼 이제 연필 사용하면 지우개 사용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 작성할 때 제목과 소제목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자신이 드러나는 표현 쓰지 말고,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데, 숭실대 붙으려면 이건 보고 가야 된다. 뭐냐?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표시 따옴표를 사용하라 이거. 그리고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본문의 일부를 그대로 쓰지 마라 이거. 즉 간접 인용할 때 본문의 일부를 그대로 쓰지 마라 이거. 즉 한 문장 또는 그 구 전체를 쓰지 말고 그건 뭐야? 단어를 바꾸라 이거. 단어를 바꾸. 숭실대에서 합격하는 생명력은 이거다 이거. 이 조건이 중요하다 이거. 제시문을 만약에 직접 인용해야 된다면 반드시 따옴표, 직접 따옴표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간접 인용하는 일은 없애야 된다 이거. 간접 인용하더라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네가 이해한 단어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휘집이 중요한 단어가 학교가 된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집을 익혀야 돼요. 자, 숭실대 논술 대비법은 여기까지 하고 직접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문제 풀었던 것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